가수 이상입니다. 아, 예. 제가 2년 전에 네, 여기서 노래를 하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왔는데 오늘은 제가 보드도 좀 즐기고 이렇게 하려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또 놀러 왔어요. 어떻게 즐거운 하루 보고 계십니까? 아, 그래요? 네, 즐거워 보이네요, 여러분. 네, 10년을 네, 이렇게 스키장에서 마주 하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네. 분위기도 좋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추워요, 여러분? 아니요. 너무 얌전한 것 같아. 내가 인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들이 바라던 가수가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히트곡 한번 내줘, 조만간에. 네.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히트곡이 많아서. 네. 굳이 제가 또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노래는 다 아는 노래들이고요. 네. 다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중에 한 곡 한번 해볼까요? 네. 울지 마! 바보야! 야, 이건 뭐 진짜 국민가요네, 이제는. 어느 타이밍에 나온지 알죠? 네. 울지 마! 바보야!
지금 안 하신 분들도 이번에 자 배웠죠? 울지마! 울지마! 제목은 가슴 시린 이야기인데 다들 울지마 바보야를 알고 있네요. 가슴 시린 이야기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워! 세상에 가장 예쁜 거짓말 Goodbye, goodbye 가슴 지켜놓고 그는 그 말 Goodbye, goodbye 좋은 안녕이란 말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아파 아파 네가 너무 비워서 너무 슬퍼서 아파 아파 그게 이런 이제 좋은 일이 없잖아 그래도 한 명 미워도 너는 내 사랑 사랑을 안겨준 두 사람 그런 너를 보내는 한 남자의 거짓말 Goodbye, goodbye 나만 느끼던 너의 체온도 Goodbye, goodbye 나만 맞추던 너의 입술도 Goodbye 그래도 널 믿었어 난 잘 웃어 볼게야 하는 말 Goodbye, goodbye 마지막 눈물을 힘껏 담고서 Goodbye, goodbye 누가 나한테 웃잖아 누가 돌아가는 거야 행복해 Goodbye 많은 사람 다 같이 안녕 안녕 물 한 잔만 좀 먹을게요. 네. 아까보다 많이 여러분들이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많이 녹은 것 같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모이네요. 네. 가수 우성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네, 그런 현장입니다. 멋있어요. 자, 2017년은 웬만하면은 좀 쉬려고 네, 공연을 안 잡으려고 했는데 네, 이 공연까지 하고 또 당분간 여러분들 앞에서 네, 앵콜 콘서트가 있긴 한데 당분간 이제 행사 무대는 제가 이렇게 안 서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서운하거나 그럴 건 그럴 일은 아니죠 무슨 뭐, 아니요 그렇죠 네, 제가 뭐 사태지도 않고 네. 올 연말에 아주 네, 연말 아니면 좀 일찍 나올 수도 있는데 섹시한 노래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리 지르시는 분들은 제 맹목적인 팬분들이죠. 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제가 스키장에서 와서 그냥 평소에 뭐 이렇게 치던 네, 행사 매트를 치려니까 되게 어색하고 안 되네요.
커플들끼리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다들 뭐 가족 아니면은 친구들끼리 온 것 같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여러분. 자, 전 10년 전에 제가 보드를 타고 네, 오늘 처음 이제 또 타러 온 건데 저는 오늘 초급자 코스에서 부상 먹을 거예요. 마주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리프트 타고 상급자 코스 가서 네, 커피 한 잔 먹고 리프트 타고 다시 내려올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 여기까지 또 하고 자, 다음 곡은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아니, 어떻게 이것만 해도 다 알까?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그리고 같은지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 좋아. 한 순간 눈꺼풀이 된 꿈 슬퍼서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 하고 어디 가서 내가 그냥 갈롱으로 부여요, 여러분. 어디 가서, 네. 마지막 곡 하고, 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네. 앵콜 곡을 반드시 한 곡 하고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추위에, 이 강추위에 노래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하기 힘든 저같이 중증 비염인들은, 네.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노래 하는 게 간만에 무대 서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들과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난 사실 내가 노래하면은 일어나서 즐길 줄 알았어. 네. 근데 일어났다 다시 앉으면 엉덩이가 시리니까 이해할게요. 네. 자, 마지막 곡은 사랑은 맛있어. 아세요 이 노래? 네. 사랑은 맛있어. 아, 이거 다른 노래 할까? 그래요? 무슨 노래? 사랑은 맛있다. 사랑은 맛있다. 사랑은 맛있다. 네. 괜찮아요? 네. 네. 싫어요 하는 사람. 아프다. 사랑은 맛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got a song in love. Yeah, yeah. Bounce with me.
그냥 갈까요, 여러분? 아! 안 되죠? 네! 정말 한 수백 개 되는 히트곡 중에, 네, 겨우 몇 곡 골라서 하려니까는 굉장히 제가, 네, 좀 그러네요. 네, 굉장히 죄송한데, 네. 해주고 싶은데, 사인해주고 싶은데, 너 나 알아? 너 나 모르잖아.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시작! 시작! 나 안 되나요? 그럴 때 너 태어나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 앵콜곡 부르기 전에 국민가요 한 소절 부르고 앵콜곡 할까요?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처음 그대 본 날 오신 그 전부터 이미 그랬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운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해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사랑해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감사합니다. 앵콜고 With Me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요. This song is dedicated to all the broken hearts. Slow, real slow. Are you ready for a shock? Listen. 두 손짓 하나 보는 게 난 좋은데 눈 목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데 왜 내 마음은 묻지도 않고 난 네 맘대로 떠나라는지 날 기워도 사랑할 수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 바로 진짜 하는 말 그런 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대단하네요.